한국산 물이라면 국가 예산을 아끼지 않는 필리핀이 이번에는 한국산 자주포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무력 도발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로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 체급이 약한 필리핀은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성능의 무기 도입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필리핀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인데요. 이미 필리핀은 해공과 공군 전력에서 다수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며 우월한 성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리젤급 포위함두척과 미겔 말바르급 포위함두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포위함 한 척당 1년치 국방 예산의 5% 이상을 지출한 것은 상당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호세리젤급 포위함에 배상을 탑재하여 중국 유조선을 격침하며 한국산 무기가 중국을 제압하는데 최적화되었다는 것을 몸소 입증해 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공군 분야에서는 이미 12대의 FA-50을 도입했으며 추가로 FA-50 12대와 KF-21 블록원 10대를 더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한국 방산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군과 공군과 달리 육군 분야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필리핀은 과거 KF-36 불용을 공여받아 사용하고 있었지만 불용이란 무기는 어디까지나 천무의 도입으로 인해 이선으로 물러난 장비였으며 그 외에는 육군 무기 체계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심해지는 중국의 군사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육군 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포병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풍익 도입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필리핀의 군사훈련 소식을 보도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필리핀이 진행한 군사훈련은 포병의 임무 숙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등장한 야포가 무려 M101 105mm 견인 포격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155mm가 포병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여전히 다수의 105mm 견인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필리핀 육군이 보유한 핵심 포병 장비는 KF-36 불용 18문과 아트모스 2000 자주포 12문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나마 아트모스 2000은 21세기에 개발된 155mm 자주포지만 한 개 대대를 형성하기에도 수량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외에는 사실상 포병 전력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그 전력이 빈약한데요. K-23부 전무가 각국으로 수출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불용을 사용할 정도로 필리핀의 포병은 보유한 전력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105mm 견인포는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사용되었던 무기체계이며 현재는 일명 똥포라고 불릴 정도로 노후화된 견인포입니다. 155mm 자주포가 포병 전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이래 105mm 견인포는 사실상 사라진 것과 다름없는 물건이며 그나마 105mm를 보유한 한국과 미국 등의 군사당국은 비축한 탄약재 고량을 재활용하기 위해 자주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은 다수의 105mm 견인포를 가지고 나와 포병 임무를 숙달할 정도로 매우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과 공군을 지속해서 현대화하는 것과 달리 육군 전력의 현대화는 훨씬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육군의 현대화가 더딘 이유는 필리핀 국토가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충돌하는 적성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력 증강이 더욱 중요했던 특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대로 육군의 현대화를 늦출 수만은 없습니다. 필리핀 육군은 정규군과 예비군을 모두 합쳐 20만이 넘는 규모를 유지 중에 있으며 필리핀 군내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과 공군 전력의 증강을 통해 중국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병력을 가진 주력군의 전투력 향상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데요. 이러한 필리핀의 열악한 포병 전력 현실이 다시 한번 풍익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풍익은 105mm 견인포를 5톤 차량에 장착하여 자주포로 개조한 무기체계이며 한국은 340만 발이나 비축된 105mm 탄약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풍익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풍익은 운전병을 포함하여
5명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견입부 체계와 비교하여 무려 4명의 운영 인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차량 정지 후 30초 이내에 방열이 가능하여 견입부와 비교하면 훨씬 더 빠른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들의 로프닉의 초탄 발사 시간은 105mm 견인포보다 4분이나 감소한 1분이며 이동 준비 시간 역시 9분 30초 이상 단축하여 겨우 30초 만에 자주포의 이동이 가능하여 현대전쟁에서 포병작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휴덴스프 작전을 구사하는데도 적합합니다. 또한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까지 가능하여 포탄의 위력은 155mm 자주포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화력 지원의 속도만큼은 그 어떤 155mm 자주포보다 더 빠르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풍익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단계부터 수출용 제신 명칭 EV-5105를 부여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수출 사례를 찾아보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분명 105mm는 155mm에 비해 약한 살상방경 등으로 인하여 전장에서 2선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한국은 K9 자주포라는 최고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어 수출 물량이 K9에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에는 전술적으로 풍익을 수출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필리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전히 105mm 견인포를 200문 이상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비축된 105mm 포탄의 양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풍익을 개발한 것과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병 전력과 화력 지원은 강화하면서 105mm 포탄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풍익을 도입하게 된다면 비축해놓은 105mm 포탄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순차적으로 견인포를 자주포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포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필리핀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저렴한 도입 비용인데요. 풍익은 한 문의 가격이 약 6억 원에 불과하여 40억 원이 넘어가는 K9 자주포보다 더 낮은 예산으로 다수의 물량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200문 이상의 105mm 견인포를 전량 퇴역시키고 풍익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1200억 원의 예산이면 충분할 정도로 풍익은 우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K9을 도입한다면 18문으로 구성된 한계대대를 편제하는 것에만 최소 720억 원 이상의 예산 필요한데요. 아무리 K9의 구병이 더 크고 화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200문 이상의 105mm 견인포를 모두 대체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산 소모입니다. 적은 국방 예산으로 다수의 구식 견인포를 대체해야 하는 필리핀 육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강력한 화력의 K9 자주포를 소량 도입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우수한 풍익을 다수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풍익이 필리핀 육군에 적합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닌데요. 풍익은 차륜형 105mm 자주포의 특성상 매우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의 중량이 가볍다는 것은 수송에 큰 이점을 제공하는데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수송에 유리한 풍익이 K9보다 필리핀에 더 적합한 것입니다. K9은 전투 중량이 무려 47톤으로 상당히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조차도 K9의 중량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상륙작전에선 수소함의 배수량을 덜 차지하는 KO-15A1을 선호할 정도로 자주포의 중량은 수송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풍익은 K9 자주포보다 3분의 1에 불과한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송 조건에서는 3배 더 많은 자주포를 수송함에 적재하고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필리핀이 실제로 군사 충돌을 감행한다면 해상과 공 중에서의 교전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동시에 다수의 도서 지역에서 지상 전력 간의 추가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송과 전개의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105mm 자주포보다는 풍익을 전선에 배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란 것입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수송함에 다수의 풍익을 탑재하여 각 도서 지역으로 전개하고 화력 지원 임무가 끝난 풍익은 다른 지역으로 다시 신속하게 전개시킨다면 중국이 여러 해안과 도서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방어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익은 필리핀의 현재 작전 환경에서 부식 견인포를 대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 있네요. 한때 풍익은 120mm 박격포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그저 105mm 포탄을 재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전술적인 이점이 없는 것처럼 과도하게 폄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도입되는 중형 표준 차량을 기반으로 성능 개량을 준비 중인 것에 더해 새로 수출 시장 활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방산 시장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한 이 어려운 여건의 나라가 많기 때문에 풍익의 효용성이 입증된다면 추가적인 수출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또 한번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 번에 걸친 양산 작업을 모두 마치 드디어 K1A2 전차의 전력화 작업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전력화가 완료된 K1A2는 K2 전차, K21 장갑차와의 협동 전투가 가능하도록 중점을 맞춘 성능 개량이 특징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K2 전차와 K1A2 전차만으로도 유럽을 상대하고 남을 정도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K2 전차와 K1A2 전차를 모두 합치면 최소 740대가 넘으며 여기에 더해 생산 중인 K2 물량까지 배치가 완료되면 890대가 넘어갈 예정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가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챌린저2, 르클레르 전차의 현재 보유량과 도입 예정 물량을 모두 합쳐도 780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은 K2와 K1A2만으로도 유럽의 전차 전력을 압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남아있는 K1 전차도 K1E1으로 전량 개량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은 3.5세대급 전차를 무려 1900대 이상 보유한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지상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K1A2의 탄생에는 정말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요. K1 전차를 처음 개발하던 시점만 하더라도 한국의 전차 전력은 북한의 위협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 초반에 T-55, T-62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했지만 당시 한국은 여전히 제대로 된 전차 전력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의 T-34 전차를 막아낼 효과적인 무기가 없었던 한국에게 적성국의 전차란 트라우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적의 위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개발한 K1 전차는 한국산 전차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제는 3.5세대 전차인 K1A2의 모습으로 한국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1A2의 전력화 완료 소식과 함께 K1A2의 자세한 성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K1A2 전력화가 무려 12년의 세월 동안 4차례의 생산 작업을 거쳐 모든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K1A2가 도입되기 전까지 한국 전차의 주력은 사실상 K1A1과 K1E1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차 전력은 K2급교지만 가장 최신 전차이다 보니 아직 생산과 배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어 보유 수량 측면에서 주력으로 부르기는 어려웠는데요. 따라서 전차 전력의 핵심은 K1A1과 K1E1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5mm 주포를 장착한 K1E1은 화력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으며 120mm 주포를 탑재한 K1A1은 화력이 강화되었지만 최신 전차인 K2와 협동 전투를 벌이기에는 일부 성능에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분당국은 K1A1을 개량하여 K2 전차에 못지않은 성능을 가진 K1A2를 실전 배치해왔으며 전력화가 완료된 K1A2의 수량은 480대 이상으로 이 정도면 유럽의 군산 한국들이 보유한 전차 수량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한국군이 가진 전차 전력이 매우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K2 전차와 협동 전투가 가능하도록 개량된 것이 특징입니다. K1A2는 기존의 A1과 달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형태로 개량된 전장 관리체계를 장착하여 디지털 지도 기반의 정보 공유와 전장 상황 가시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지상 전술 데이터 링크를 적용하여 지상 무기 체계 간 전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체계와 데이터 체계는 급변하는 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4I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전 성공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C4I는
전투기는 전술 지휘자 동화 체계로 불리는데 전쟁이 발생하면 모든 전투부대와 각 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주요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C4I 체계를 활용할 수 없는 아날로그 전차들은 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때 공유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군의 무인기나 헬기가 표적을 정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빠르게 송신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장관리체계 개선이 이루어진 K1A2는 K2 전차와 함께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유기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현대전장은 정보를 얼마나 빨리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신속한 공격과 전술 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K1A2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으로 K1A2에 장착되는 피하식별장치는 전장에서 아군의 피해를 줄여줄 핵심 기술입니다. 피하식별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전차는 다급한 전장 상황에서 5인 사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하식별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여 식별 결과를 전장관리체계에 표시함으로써 아군단의 5인 사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장은 합총소음과 적의 공격, 지형지물 같은 장애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항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 아군간의 식별이 용이하다는 것은 불필요한 전투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전투의 효율을 증가시키는데요. 전사를 살펴보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최대 21%에 불과하던 5인 사격 비율이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최대 39%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피하 식별 문제로 인한 전력 손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더욱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당 천억 원이 넘어가는 전투기들조차 피하를 구분하지 못한 자국에 항공 시스템에 격추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투기 이외에도 헬기, 전차 등 무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군을 공격하는 5인 사격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첨단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교전이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각종 레이더와 탐지 장비, 드론과 무인기 등을 통해 수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데 피하 식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전장 스트레스로 인해 병사들이 과민한 상황에서 더 많은 5인 사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전장에서 피하 식별 장치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식별 장치를 장착한 K1A2는 전장에서 더욱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전차의 전후방에 장착될 감시 카메라는 합성한 승무원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도 주변의 상황과 장애물 확인이 가능하며 밀폐 기동 시 조종수의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만들어 안전사고와 비전투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예량 요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K1A2는 기존의 K1 계열 전차가 가지지 못했던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 중 한 축으로서 지상 화력을 담당할 것인데요. K1A2 전차의 전력화 완료가 반가운 것은 특히 해병대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전차 전력 중 가장 강력한 전력은 단연 K2 흑표 전차지만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해병대에겐 오히려 K1 계열의 전차가 더욱 적합할 수 있는데요. 해상에서 지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상륙작전의 특성상 군사무기의 화력 이외에도 수송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K2 전차는 56톤에 달하는 무기에 더해 55 구경장 포신을 장착하고 있어 상륙함의 내부 공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반면 K1A2 전차는 약 54톤의 무게에 44 구경장 포신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상륙함의 내부 공간과 배수량을 더해 차지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 대당 2톤의 무게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배수량 차이는 그만큼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으며 전차 이외의 다른 장비와 화력 자산도 함께 수송할 수 있는 무게 차이입니다. 게다가 상당히 좁은 상륙함 내부에서 55 구경장과 44 구경장의 차이가 불러오는 공간의 효율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데요. 지상에서의 전차전을 상정하고 작전을 수립하는 육군보다도 상륙 과정에서의 배수량을 신경 써야 하는 해병대에는 K1A2가 더욱 많이 지급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K1A2의 진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K1A2의 전력화가 진행 중이던 2020년도부터 이미 한수 앞을 더 내다보고 K1A3의 개량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K1A3는 야간작전에서도 효율적인 임무가 가능하도록 SAS 장비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전차용 SAS는 전차 내부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바깥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시스템으로 전투기 조종사처럼 헬멧 탑재 시험기를 통해 외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갈수록 강해지는 적의 배전차 미사일로부터 아군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장갑재를 탈거하고 신형 고성능 특수장갑재를 장착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개량될 K1A3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해진 성능을 바탕으로 한국 전차 전력을 더욱 강력하게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와 함께 K2 전차의 성능 개량과 K3 전차 개발도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전차 전력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투력을 보유할 것입니다. 한국은 제대로 된 전차와 대전차 무기가 없어 적성국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직접 수류탄을 들고 북한군의 전차로 뛰어든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인데요. 그랬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최고의 전차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이 지금의 한국 전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승인 소식에 푸틴이 부들거리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해외 언론은 복수의 미 행정부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푸틴은 다음날 바로 미국과 나토에 날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이는 러시아와 서방의 전면전을 뜻한다며 격한 어조로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크라이나는 수개월 전부터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왔으며 이를 통해 충분한 승리 계획을 테스트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승인 내용엔 그 타격 대상에 러시아 본토가 포함될 것으로 추측되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미 육군의 전술 미사일 에이테킴스와 집속탄이 탑재된 사거리 70km의 유도형 다연장 발사 로켓이라는 두 장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것이 되었든 러시아 본토 내 상당히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확전, 전면전 등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서방을 압박하는 것과 달리 외신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실제 전장에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푸틴의 말대로 전쟁의 화마가 또다시 전 유럽을 휩쓸 것인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거의 부궐하다시피 우방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은 오직 미국과 다른 파트너의 지원에 달려있다며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 사용의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겠다는 결정이 임박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푸틴은 이러한 미국의 결정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서방과 러시아 간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격렬한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가 현실로 이어질지 또는 그가 감추고 있는 전쟁 확장의 명분 만들기일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푸틴은 미사일 승인 소식에 대응해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면 이는 곧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의 전면전을 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푸틴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비아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역시 만약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하면 미국과 동맹국을 전쟁 당사국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응은 마치 내로남불식 분노라는 것이 외신의 평가인데요.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지원받아 전장에서 이를 활용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지원을 빌미로 전쟁을 더 큰 국면으로 확장하려는 푸틴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푸틴의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전면전이라는 용어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과 나토를 직접 겨냥한 강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한다면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실제로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방의 추가적인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전술적인 수사에 불과한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장거리 미사일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미사일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ATACMS로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강력한 전술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군의 후방 목표물과 중요한 군사 기반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러시아의 전쟁 계획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무기는 유도형 다연장 발사 로켓입니다. 이 무기는 사거리 약 70km이며 특히 집속탄이 탑재될 수 있어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의 강력한 파괴력은 이미 여러 전장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더라도 이로 인해 러시아 본토가 직접 타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도 이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무기 사용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대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면서 이는 지속적이고 강곡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집속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면 러시아는 전투기와 전함 등을 후방으로 더 이동시켜야 하고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합니다. 이는 공군의 출격 횟수가 제한됨을 의미하며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수개월 전부터 이미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미사일의 주요 타격 대상으로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옛 영토였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았던 주포는 주로 155mm 규격으로 최대 사거리가 고작 30km에 불과했기에 러시아군에게 본질적인 피해를 입히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우려해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후방 목표물을 노리는 데에는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돌연 마음을 바꾼 것인데요. 이는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만 봐도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보복을 공표했던 이란이 현재까지도 우왕좌왕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음에도 스스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이번 승리는 그저 공식화된 절차일 뿐 이미 계획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이미 활용하여 충분한 승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무기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시설, 병참 라인 등을 타격하며 효과를 입증해왔고 이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바로 타격 대상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주로 자국 내 또는 점령된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겨냥했다면 이번에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푸틴의 격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 내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이 확전, 전면전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격한 감정의 표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서방에 대한 강력한 압박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푸틴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경우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를 통해 서방의 추가적인 개입을 차단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나토를 겨냥한 푸틴의 발언은 서방 국가들에게 더 이상 전쟁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면 그 대가는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푸틴이 전쟁의 국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심리적 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의 내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와 군사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따르고 있으며 이는 푸틴의 정치적 입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여론조사기관 메바다 센터가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전쟁 지지율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러시아군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며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주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국제사회는 푸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거리 미사일 승인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왔기 때문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의 행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두고 서방과 러시아의 정면전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푸틴의 발언이 실제로 유럽 전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의 핵심 시설 등을 타격할 경우 벼랑 끝으로 몰린 푸틴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승인 소식에 대한 푸틴의 반응은 러시아와 서방 간의 긴장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전면전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이는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푸틴의 경고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할지 아니면 전쟁의 확전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은 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기업이 또 수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청동투가 무려 3조 5천억 원어치나 중동에 팔린 것인데요. UAE와 사우디 이은 조 단위 수출 소식에 세계 방산업계 전체가 놀라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무적의 미사일을 만든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동을 석권한 청동투의 인기 비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8일 LIG NEX1은 4종의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청동을 포함해 현궁과 비궁 그리고 청공 사업에서 탈락했던 전술대전차 미사일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특히 청궁은 대중에게 공개되자마자 UAE와의 4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청궁의 수출 성과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중동 현지 군사 매체인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이라크 국방부가 청궁 8개 부대를 총 25억 달러 한화 약 3조 5천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스라엘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후 예멘 후티 반군 등이 날리는 미사일 위협도 커졌다라며 중동의 불안한 정세를 청궁의 주요 수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며 폭격 위협에 대응해온 한국형 미사일 체계 KAMB가 중동 정세에도 적합하다는 판단을 바쁘게 내린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청공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적의 공중 위협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공투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에 배치되었으며 뛰어난 성능 덕분에 여러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무기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 미사일은 중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최대 40km까지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청공포대는 8대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를 포함하며 미사일과 통합체계는 LIGNX-1이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해 왔습니다. 고도 40km 이하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청공투는 위력 증강형 탄두를 탑재해 적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타개하는 방식입니다. 요격미사일을 발사대 위로 10m 이상 튀어오르게 한 뒤 로켓을 점화하는 폴드론칭 기술을 탑재했으며 종말 단계에서는 요격미사일의 위치를 신속히 변경하는 측추력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청공투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합체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만큼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을 위해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향지 추적 성능을 향상시켰고 특히 중동 지역에 수출되는 버전은 사막의 고온과 모래먼지 등을 막아내는 설계까지 고려되었습니다. 적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정확한 요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 제품들과 확연히 차별화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홍2가 중동에서 두 단위 수출을 끌어낸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은 최근 수년간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성능을 갖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으며 청홍2는 그들의 요구에 맞는 효율적인 방어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전술안대로 UAE는 이미 2022년에 청홍2를 약 4조 원에 수입했으며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까지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에서 청홍2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청홍의 중동 수출에 난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랭식 냉각 체계를 택한 청궁이 사막이란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청홍2는 TWT 진행파관을 사용해 고출력 X밴드 레이더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며 이에 외부 공기를 직접 열원과 접촉시켜야 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사막의 열기와 먼지, 모래바람과 맞지 않았던 것인데요. 특히 청홍의 가기능 레이더는 펜서 방식으로 성신기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급전판이 손상되거나 송신기가 망가지면 작동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는 한낮 온도가 60도 이상 올라가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전공을 운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레이더가 국산 에이사 레이더로 대체되었으며 냉각체계 일부가 수량식으로 변경된 것이니라 여기에 더해 팩스리스였던 이중펄스 추진체까지 구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완성될 경우 청공2의 다음 버전인 청공3는 미국의 팩스리 MSE를 압도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또한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부분에서도 청홍2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청홍2는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경쟁 제품보다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어 방산 예산이 한정된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지분도 있습니다. 가령 현재 세계 최고의 지대공 미사일 기술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이스라엘의 경우 요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 개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당시 경제난을 겪던 러시아를 통해 우수한 대공무기 체계인 청공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 시간 단축과 예산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 청공은 길이 46m, 직경 275mm, 중량 400kg의 탄도탄 유격포도 15km로 길이 52m, 직경 250mm, 중량 320kg, 탄도탄 유격포도 15km인 팩스리 미사일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가격 수준은 절반 또는 그 이하입니다. 가령 패트리어트 팩스리의 한 발당 가격은 400만 달러, 하나 50억 원 선이며 팩스리 MSE는 그보다 비싼 80억 원에 달합니다. 그에 비해 청공은 약 150에서 200만 달러, 약 20억 원 수준으로 성공의 타깃이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투기나 대륙간 탄도탄 같은 무지막지한 무기들이란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청공2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 시스템에 그치진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전반적인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청공2는 국산화율 100%를 달성한 무기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국산 기술의 발전은 방산 수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형 방산 기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청공2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청홍2의 성공적인 수출은 향후 다른 방산 시스템들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없이 진화하는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대한민국의 청홍 또한 또 한 번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현실화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몇 해 전부터 기존 방공망으로 요격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꿈의 실무기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의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러시아는 가장 진보된 미사일 원천 기술은 물론 막강한 운영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그대로 카피한 복제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서만큼은 중국과 이란 등 군사 강국과 업계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를 저지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 역시 계속 업그레이드의 소요가 있었으며 실제로 이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80년 역사의 미국 민간연구소이자 최초의 싱크탱크로 불린 랜드연구소는 현재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과 러시아뿐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의 뜻, 문제는 이런 러시아의 기술이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S-400을 3조 원어치 들여와 200여 회 이상 발사 실험을 거쳤으며 현재 개량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이번 천봉투의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자체를 석권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같은 주요 중동 국가들은 이미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이들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방산 외교의 성공적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 기업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동 지역의 방산 시장을 공략했으며 그 결과물로 조 단위의 대규모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글로벌 방산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청봉투의 중동 수출 대박은 대한민국이 방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중동 전역에서 한국의 방산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 방산 산업 전체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